심각하네. 뭐야? 왜?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말하기엔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비만율 1위가 제주도래요. 미안해. 너무 미안해. 미안해 제주도. 제주 비만율이 전국 1위라는 좀 분명해가 있죠. 너무 미안해. 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운동은 하긴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본 게 있는데. 또 정현진 PD가 또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건가요? 예. 네. 해볼까?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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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저는 한국건강체육진흥회 제주도협회의 서포터지의 지원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제주도민 비만율 개선을 위해 운동시설 비용과 식단 플래너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대학교 내부적으로 강의를 한다던가 원래는 그런 활동들만 위주로 하다가 제가 좀 사회적으로 조금 더 다가가고 싶고 좋은 영향력을 좀 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불이익이라든지 일단 저희가 지금 보증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저희가 센터에 찾아가시면 센터에 저희가 선불로 결제를 해드려요. 결제를 해드리는데 그 보증금은 이제 운동을 끝까지 전부 다 하신 분들께만 돌려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보증금 없이 100%를 지원해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비용은 냈는데 아예 운동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 돈에 아까운 분들은 끝까지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럼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예? 네, 일단 들어가시죠. 잘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네네. 갑자기 그냥? 왜 이렇게 어색해 하실까? 시작부터 그냥 했어요? 서포터즈로 선발이 되면 교육이수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서포터즈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동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랍니다. 서포터즈 프로그램과 협약된 운동시설을 방문했는데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과 체중 감량이겠죠. 오, 인바디. 시설 안내도 받고 체성분 분석도 실시했습니다. 체중 먼저 하고요. 지금 떼어지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저기 올라가시면서 그 지방 그 비만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죠. 원장님, 제가 지금 120kg에 체지방량이 53이 나왔잖아요. 어머, 어머, 어머. 저는 몸무게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예쁜 옷도 사 입고 싶고 빅 사이즈는 이제 좀 멀리 좀 하고 싶고 그러고 싶거든요. 좀 이뻐지고 싶어요. 가장 큰 목표는 40kg 정도를 뺀 다음에 네네. 날씬해져서 예쁜 옷을 가서 사는 게 목표고요. 근데 좀 무리잖아요. 40kg를 이제 한 번에 뺀다는 게. 그렇죠. 아니면 이게 좀 제가 20kg를 빼면 이제 세 자리를 좀 이렇게 넘어서자. 이제 세 자리 안녕. 20kg 정도만 빼자. 하지만 20kg 정도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10kg가 목표예요. 10kg가 목표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에 식단 조절만 해도요. 사실 100 초반까지는 그냥 금방 내려갈 수 있습니다. 100 초반? 네. 오. 할 수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당연히 운동과 병행을 해야 그 이후에 관리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네. 먹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아 이제 좀 떠나 보내야겠네요. 보쌈, 치킨, 그렇죠. 족발, 막국수. 족발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집어가지고 네. 평생 맛있게 먹으면 되죠. 네.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선생님, 우리 자연국 선생님 인바디를 했는데요. 네. 솔직히 어떻습니까? 막막하죠. 사실 막막하죠. 본인 의지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자, 다섯 개 더. 솔직하시네요. 오케이. 후회도 일단 팔꿈치만 펴준다. 네. 네. 하루도 쉬는 날이 있으면 안 돼요. 와, 그래도 제가 왕년에 운동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시작이 어렵지, 시작되면 끝까지 합니다. 아까는 제가 뭐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예전에 뭐 운동을 하신 적은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운동신경이 있다고 믿고요. 좀 더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이제 그날 배우면 이제 다음날 계속 또 적용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빡세게 진행해보자. 그렇게 2023년 11월 16일 저의 다이어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주일에 한 번 PT를 받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동했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장사 출신 아닙니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력 운동에서 제대로 힘을 보여드렸죠. 와, 오, 근데 웨이트 양이 어마어마하네. 100kg도 쉽지 않을 텐데. 다음날 몸살났습니다. 아무래도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천국의 계단이라든지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시죠? 천국의 계단이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30분만 하라고 해서 쉽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쉬운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저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결국 2분 20초 만에 중도 포기를 외쳤습니다. 천국이에요. 네, 엉덩이 뒤로 쭉 당겨주시고 유산소까지 마쳤으면 마무리 스트레칭도 꼼꼼히 해야겠죠. 스트레칭 잘해야 또 부상을 방지할 수 혼자 할 때는 재미가 없는데 옆에서 가르쳐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니까 하게 되네요. 이게 운동의 힘인 거예요. 체지방률 줄입시다. 발로 밟으면서 이건 저 혼자 운동하러 갔을 때 찍은 증거 영상입니다. 군말 없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보이시죠? 진짜 지난 5주간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거 지금? 다시 군대 간 기분이에요. 팔꿈치 자체를 옆구리 쪽으로 가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식단 관리. 고단백 영양식단으로 식이 조절을 했는데요. 운동도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요즘 또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 홈트가 유행이라면서요. 저 역시 유행에 편승하며 홈트도 열심히 펼쳤습니다. 간식을 주면서 운동. 반려동물과 함께하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5주 전 제가 정했던 목표는 체중 120kg에서 110kg로 10kg를 빼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과연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축구 가가지고 앞으로 저는 두 자릿수의 몸무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습 꼭 기억해 주세요. 확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I found joy in life.